이강로 회장이 갑이고 넌 을? 정말 비인간적이다. 너무 독하다. 너한테 돈을 얼마나 썼는지 유민이 병원비, 약값, 아저씨 합의금, 집다 있구나. 받은 거다 있어. 한마디로 말해, 받은 거 있으니까 어기면 다 토해내라. 그것도 세 배로. 연담 재산은 한 푼도 못 받는다. 이게 뭐야? 혼인신고도 못 한다. 재산은 10원도 없다. 네가 그지야? 어떻게 이래? 돈 무섭고 세상 무서운 건 알았지만 재벌가라는 건더 무섭더라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. 우리 같은 서민들은 그 앞에 꼼짝 못 하는 거고. 나할수 있을까? 앞으로 내가 이런 거 이겨내고 그 집에서 살수 있을까? 힘들구나. 이혜령 그 기집애가 너 들복지. 그랬지? 그랬을 거야. 그 못된 기집애. 그게 널 얼마나 갈굴까? 상상을 초월할 텐데. 어우, 진짜. 내가 그래서 이기로 안 된다고 난리를 친 건데. 이제 와다 소용도 없지. 너도 어쩔 수가 없었으니까. 그 집이 낯설어. 이 계약서에도 어떻게 사인해? 효원아. 어디서 많이 보던 신발인데? 효원이 거 아니야? 효원이 왔어? 돈가스 가게요? 그래. 왜? 안 돼? 세상에. 처음엔 주상복합 아파트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할까 그러다가 그건 안 되겠어. 네 아빠한테는 뭐라고 설명할 거야? 안 그래? 이 회장한테 돈가스 가게 하나 차려달라고 해. 어머니, 왜 이러세요? 효원이 그렇잖아도 힘든데. 처음 시집 가면 다 힘든 거야. 근데 뭐이 회장이 잘해줬는지 얼굴 뽀송뽀송하구만 뭐. 어머니, 저 그런 얘기 할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. 말 한마디 건네는 건데 그게 뭐 형편 따질 일이야? 이 회장한테 물어봐. 왜 물어보지도 않고 형편을 따져? 그리고 내가 나이 어린 널이 회장한테 시집 보냈는데 가게 하나 얻지도 못하니? 진짜 너무하세요. 아우, 넌 입다치고 좀 있어. 설마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 아니지? 너 시집 보낼 때 내가 큰공 세운 거 알아 몰라? 어머니, 얘가 그 집에 볼모로 잡혀 얼마나 고생하는지 생각지도 않으세요? 뭘 알고라 좀 말씀하세요! 어머니, 저 그런 거 회장님한테 말씀 못 드려요. 그래? 그럼 내가 말씀드려? 뭐 그렇지 그럼. 그렇지 않아도 결혼식 때 내가 왕따 당해서 기분 나빴는데 직접 한번 봐야겠어. 어머니, 아우 싫으면 네가 말씀을 드리라고. 회장님, 결혼식 때문에 밀리는 일정이 너무 많으시죠? 좀 정리할까요? 그래도 최진혁 본부장은 만나야지.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. 아, 예, 그런데 그 최진혁 본부장이 약속을 좀 미루자는데요. 나하고의 약속을 미뤄? 예. 최진혁 본부장, 그가 뭐 하는 놈이야? 저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. 젊은데 대단하죠? 노라해성 프로젝트를 펀드 오브 펀드로만 성공시켰으니까요. 뭐 지금 그 정도면 자산 규모도 이미 준재벌급이고요. 그본 사람 말로는 회장님 젊은 시절 닮았다고 하던데요. 성격은 어때? 뭐 팀원들이 꽤 따르는 분위기입니다. 제가 약속을 다시 잡아볼까요? 약속을 미뤘으면 사연이 있겠지. 나도. 그럼 나 먼저 들어갈게. 아, 예. 신혼 아니십니까? 차 대기시켜. 들어가는 길에 청담동에 들러. 효은이 선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게. 예, 회장님. 왜? 밥 먹게? 알아서 차려 먹어. 나 저기 준서 엄마 과일 좀 갖다 주려고. 자기 오니까 준서 엄마도 불편한지 잘안 내려오네.